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에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하락폭을 좀 줄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코스피가 1%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도 우리 시장에서 최근 들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할 때는 미국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점심쯤 지나갈 때는 또 중국 시장 살펴봐야 되고 여기에 끼어서 우리 시장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양상인데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테마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상승만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최근에 뭐 이런 이슈나 테마에 엮이지 못하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종목이 앞으로 시장에서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종목일지 아니면은 좀 정리해야 할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 아니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응원 메시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회에 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럼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매수하고 싶은지, 어떤 점에서 관심이 생겼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종목 보는 게 나을지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지금 바로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시죠? 그런 정보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에 이 QR코드를 인증해 주시면 바로 이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고 QR코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라든지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채팅방을 초대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1대1로 대화를 거는 이런 시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거나 여기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당부해, 유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미국 시장이 새벽에 나스닥을 포함해서 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요즘에 시장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아침에 이제 개장할 때 미국장 때문에 뭐 1% 정도는 빠질 거다라는 것들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였기 때문에 네. 현재 뭐 1%대에서 추가적으로 뭐 나쁘게 커지지 않는 모습만 나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요즘에 흐름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처음 아니죠. 2월 24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2,995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던 게 이제 3,100포인트 정도. 그렇지만 그 뒤로는 조금씩 저점도 높아지지만은 반등이 나오는 폭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 내에서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 전체적인 큰 폭에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지금 이 지수의 이 100포인트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선이지만은 여기서 하루 만에 2~3% 움직이는 게 지금 가장 시장을 힘들게 하는 건데 이 포인트도 이제 원래 100포인트에서 움직이던 것들이 조금 이제는 뭐 80포인트 안에서 뭐 60포인트 안에서 50포인트 안에서 이렇게 좀 좁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원래는 이제 또 10시, 11시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습관성으로 중국을 따라가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중국 증시도 보면은 아침에 이제 개파락 나온 이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아직 뭐 특별하게 나온 뉴스가 지금 없고 아직까지는 이 미국의 금리 영향, 금리 영향 때문에 전 세계에 좀 딱 그 정도만 반영이 됐는데 중국은 지금 뭐 어제 그 다음에 내일 해가지고 이제 양회에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회 관련된 뉴스들 때문에 좀 움직일 수도 있고요. 계속 뭐 미국 뉴스, 중국 뉴스, 미국 뉴스, 중국 뉴스 돌아가면서 근데 좀 보면 유럽 증시는 또 따로 노는 기분이 좀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일본, 미국, 중국 돌아가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이 일단 뭐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도 일단 계속 될 거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또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내일까지도 나오는 양에 관련된 이 양에서 나오는 그 언급되는 이런 테마가 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산화제한 폐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친환경 발전소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조금 더 중국이 좀 중장기적인 뭐 2050년, 2060년을 보는 그 국가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도 지금 눈여겨서 보실만 하실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뭐 친환경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얘기도 다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미국 중국 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요. 그렇지만 좀 계속 지금 우리 시장은 개별주 위주로 계속 움직이고 오늘도 보시면은 어제 3시쯤에 나왔던 포스코 관련된 뉴스로 포스코 관련 종목들 네. 좀 움직이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뭐 일부 정치 테마주들 요즘 정치권에 들려온 이야기를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뭐 다른 뭐 광물 자원들도 대부분 포스코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장이 안 좋으면 요즘에 광물주들이 올라오는데 일단은 이 관련된 종목들 개별주로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양회, 그다음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뭐 친환경, 그다음에 중국에서 들려오는 뭐 산화제한 폐지 관련된 이런 뉴스도 분명히 좀 시장에서 개별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별로 좀 나올 수 있는 뉴스별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지금 뉴스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포스코 뉴스 나왔으니까 지금 포스코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뉴스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 이런 건 일정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주 장세가 물리듯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나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튀어오르는데 뉴스 나올 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저희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심어두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영지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박코드 장세가 이어질 거다. 장대 음봉, 연봉 나오면서 계속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단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박코드 장세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지금 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리이고 뭐 바닥 여부를 단기 바닥이 나올지 테스트하는 자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좋은 종목도 있으시면은 해치 좀 해놓은 상태에서 홀딩만 하시고 단기 매매를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측했던 시장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대응 방법도 따라가셔 주셔야 되는데 시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매매는 답답하니까 빠른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서 주식이 답답하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신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주식하거나 비트코인하거나 이래서 어디선가 누군가 돈이 이제 벌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배가 아픈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매가 좀 더 빨라지는데 지금 매매를 빠르게 할 때가 아니고 예전에 비트코인 한참 이제 우리가 한 재작년인가요? 한 2천만 원 넘어가서 막 이제 붐이 일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나중에 다 손실 보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존버가 승리한다 그러면서 다시 또 수익이 됐지만 그때 마이너스 한참 이제 찍으면서 알트코인 하신 분들 마이너스 제가 제 주변에도 마이너스 98% 계좌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 이제 그때 버티신 분들은 또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올라왔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참 이제 핫한 이제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다시 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 손실이 커지는 걸 자꾸 여러분들이 계속 위험한 상품을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손실이라는 걸 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를 하실 줄 알아요.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한다고 곱하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에서 깎아먹은 점수를 채우겠다. 지금 이런 걸 지금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매가 점점 이게 계좌가 빠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대응도 말씀드린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해치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살일 때입니다. 살일 때고 조금 참는 게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는 건 되게 쉬운데 무언가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시장이 나를 꼬시고 있어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자꾸 비트코인 올라간다 그러고 뭐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올 때 나를 꼬시고 있는 것들을 왜 내 눈까지 왔을 때는 이미 남들도 다 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소수만 돈을 번다라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면은 네. 남들이 다 알만한 뉴스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얼었다. 일단 시장이 얼었고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어려운데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에 순응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분간 한 이번 주 이제 내일이면 끝나니까요.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이제 바닥 테스트한 자리에 나올 테니까 지금은 조금 몸은 사리자. 지금 이제 내 종목도 좀 빠그라진다고 수익을 메꾸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또 새로운 매매를 비트코인 하신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멈춰 있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은 급등하고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고 한 단계, 두 단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해 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최근에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내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정도는 털어내야 할 종목일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거나요. 아니면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막 손이 간질간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너무 좋은 종목이고 좋은 가격이라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 드릴 테니까 미리 사놓고 문자 주시지 마시고요. 사기 전에 저희와 상담을 하시고 사시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거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하는 꿀팁입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선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다가 댓글로 간혹 가다가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상담은 문자로만 받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시죠? 그런 정보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여기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딱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이 채팅방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QR코드 사용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QR코드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픽해 오셨을까요?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하시면 그날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6개가 올라와 있네요. 6개의 종목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대응 방법을 뭐 다른 분들이랑 공유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난 수익이 난다, 아니면 고수의 픽을 통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그런 수익 인증도 좋으니까 재밌는 문자,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희 고수의 픽 오늘 또 뭐 어떤 종목일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6번 M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M 땡땡땡땡이라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M으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힌트를 먼저 김상은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 이름이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쉽지는 않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회사 이름은 딱 한 글자입니다. M. 나머지 뒤에 네 글자는 회사에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잘만 좀 여기 이 이름을 짓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름 자체는 좀 생소하지만은 그래도 이름 자체는 굉장히 또 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약 1,000원대, 1,100원대 이 정도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현재 주가는 사실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대할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비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뭐 OTC라든지 뭐 코넥스라든지 아니면 제3시장, 뭐 제3, 4, 5시장 이런 데서 좀 거래를 좀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뭐 알지도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 또 이 정식적인 뭐 장내에서 거래하는 게 장외에서 이제 거래하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사를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벤처 캐피탈사가 대부분 이제 뭐 비상장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럼 나는 이 비상장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이렇게 좀 크게 가는, 또 예전부터 가면은 지금은 좀 결과가 안 좋지만 예전에 신라젠 때부터 해가지고 이 비상장 종목이 결국은 큰 수익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가지고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보령제약의 바이오 회사들도 다 이제 앞으로 올해 좀 상장 계획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뜨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진 못했어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 벤처 캐피탈사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간접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 비상장 종목에 좀 투자하는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는 관련 주기도 하고 또 관련된 테마도 있고, 또 이 외에도 우연찮게 이 회사가 투자했던 그 영화가 대박 났을 경우에도 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벤처 캐피탈은 참 여러 가지로도 부동산, 뭐 문화 여러 가지 좀 대안 투자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벤처 캐피탈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이 어쩌면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 김상현 전문가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쪽을 주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께서 힌트를 좀 주실까요? 하는 일을 뭐 이제 아까 이미 사명은 앞에 드렸고요. 뒤에 있는 네 글자는 하는 일인데 조금 더 길게 하는 일을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정말 이제 뭐 말도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저도 이제 장보러 자주 가는데 뭐 특히 뭐 채소값부터 해가지고 지금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마트 가면은 뭐 무서워서 집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요즘 물가들은 이제 뭐 특히 신선식품 위주로 많이 올라갔고, 요즘 저도 오이고추를 먹어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500원이면 먹었는데 4,000원이 넘어가가지고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이제 그 세금은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속 인건비는 나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측면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최근 뉴스 봤을 때도 그 빚을 져가지고 서비스업 분야에 지금 그
빚이 150조인가 어느 정도 더 늘었다고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이 빚을 져가지고 지금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벤처 캐피탈사들이 지금 구간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여행주나 또 최근에 반도체 주들을 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자영업자나 새로 투자하는 것들, 새로 이제 모험적으로 새로 투자하는 것들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정부 및 해외 간 협력 펀드도 조성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회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가 하는 일이 뒤에 있는 네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중소 벤처 회사를 투자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게 생소하시니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불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종목 정답하고 함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어려운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또 내일 이제 라이브 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좀 공감도 해보고 사실 어려운 것도 그 중요한데 어려운 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우리가 주식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업 투자를 할 때는 혼자서 이제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뭐 뉴스도 한번 하고 있으니까 뭐 시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잘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장사 안 되는데 옆집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연들 모아가지고 또 저희가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내일도 나눌 생각이니까 그런 사연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또 어려우신 분들 내일 또 종목 좋은 종목들 가져서 이제 좀 수익을 좀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드리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M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 종목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힌트에 거의 다 나왔죠? 자막에도 아마 이걸 잘 조합하시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 보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합권이긴 하지만 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힌트를 드리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여기 보이시죠? 분봉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출제를 드리자마자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0.45% 상승하면서 1,125원에 거래되고 있는 M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 아까 이영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뭐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업하고 계신지 좀 힘드신 점은 없는지 뭐 원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뭐 저희가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뭐 전해져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힘도 내보고 응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101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2차 힌트는 이따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하고 있는 중에 2차 힌트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이 상담하는 거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은 분들이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많은 상담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보내주시고 자세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또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이영재 전문가와는 6499번님이 주신 SK바이오팜을 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상담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처음에 문자를 보내주셨고 SK바이오팜을 17만 7천 원에 비중이 20%인데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미칠 지경입니다라고까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SK바이오팜입니다. 납득이 되는 매매가 있고 납득이 안 되는 매매가 있거든요. 근데 SK 바이오팜 17만 7천 원이면은 사실 납득이 되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만 7천 원에서 지금 전에 이제 상장 이후에 쭉 빠지다가 10만 7천 원쯤에서 이제 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자리였고 양봉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차트를 좀 놓고 보면은 이 정도 이상은 한번 살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 정도 구간이고 내려온 다음에도 전에 이제 잡았던 14만 원대에서는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져가 볼 수 있다. 손절감 안 깨면 들고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잘못됐다기보다 손절을 못 하신 게 문제인데 사실은 손절도 힘들고 지금 끌려온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SK 대규모 블록빌 나온 다음에 개파락으로 급하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절도 못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매매는 납득을 할 수 있는 매매였고 이건 사실은 이제 블록딜을 한 쪽에 대해서 이제 비난할 수밖에 없죠. 대주주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 악재는 나왔으니까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 구간대를 한번 지지를 해줄 지지적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악재는 나왔고 이제 단기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기를 기대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이 조금 괜찮아지고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떨어질 때 갭을 메꿔주는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 구간에서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큰 만큼 손절가도 한 10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좀 러프하게 잡아보시고 10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 옆으로 눕다가 제가 보기엔 갭을 한번 메우러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10만 원 잡고 갭을 메우러 올라오면은 14만 원대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원대에서 일부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바이오팜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 블록딜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무너졌는데 그래도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이번에는 5515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5515번님이 테크윙을 매수하셨대요. 22,700원이고 비중은 30%인데 수급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해서 이거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정말 많이 매도가 나오고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요, 이 반도체 업종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는 계속 반도체로 거의 노래를 불렀었는데, 네. 올해는 이 반도체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적거든요. 왜냐면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뭔가 대단한 그 사이클적으로 큰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냥 좀 잔돈 나오면은 조금씩 사볼 수 있는 정도이지 본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이거를 뭐 계속 목돈 형식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고 이제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렇게 좀 중소형 장비 종목들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반도체 업종이 오지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그 또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이제 말씀 이제 하신 게 있는데 그 하락에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왜냐면은 네. 뭐 상승하는 거나 이제 하락하는 거에 이제 이름을 붙여 버리게 되면요. 앞으로 어떤 차트를 봐도 그게 그냥 아무것도 그 이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평상시에 봤으면 되게 좋았어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었지만은 그냥 야 계단식 하락이네 하면서 그냥 훅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단식 하락이라고 내가 지금 확실히 이름을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차트를 띄워놓으면요. 그렇게 계단이 보이진 않아요. 계단이 보이진 않고 그냥 요즘에 보면 거래량도 없고 예전에 이렇게 거래량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왔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는 부분 때문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20,700원까지는 홀딩해보셔도 괜찮으시니까 20,700원까지는 한번 홀딩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은 뭐 23,000원 정도에서 그냥 매수가에서 좀 빠져나온 정도로만 보시고 일단 하락에 이름 붙이지 마시고요. 하락 나올 때 거래량도 같이 체크하시고 기관이 지금 매도하겠지만 내일 매수하면 또 이게 달라지는 게 또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안 좋지만은 이것 때문에 너무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반도체는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만 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대형주 쪽으로만 보시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크윙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또 상담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2012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을 12,504원인데 이걸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한 단가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12,504원의 비중은 10%. 2주 넘게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가신 걸
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매매가 납득이 되는데 이 매매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물타기한 단가거든요. 그럼 처음 들어갔을 때는 거의 고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해 달려나갈 때 더 하루 이제 요즘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아까 장이 지금 어려운 장이라는 거 인지를 하고 단기 매매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절을 하고 이 손절을 한 부분을 때우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해요. 하루 이틀 만에 때우겠다라고 단기 매매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물리면 단기 매매는 물리면은 바로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또 끌어가시면서 끌어가는 것까지 좋아요. 만약에 다음 지지선을 보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물타기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은 손실률은 줄어드는데 손실량이 커지니까 또 이제 덩치가 커져서 못 팔아요. 네. 계속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매 자리도 이렇게 썩 납득하면 자리도 아니고 물타기는 더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끌려오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휴대폰 카메라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 이제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수혜를 받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제 생각에 이미 한 많이 맞았기 때문에 8,000원 인근이면은 전에 이제 뚫었던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까지 온 이상은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요 한 8,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지가 돼주면은 이 구간에서 옆으로 한번 누울 거예요. 옆으로 누워야지, 그러니까 지수가 부러지지 않는 가정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단기 바닥을 테스트한 다음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움직이거든요. 옆에 눕는 동안에 장기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 가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8,000원 장고 잡으시고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업트런트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걸 따라가는 투자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앞서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잘 참고해 주시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가 상담할 텐데요. 금호석유입니다. 2417번님께서 금호석유를 매수하셨고 25만 원에 비중은 50% 조금 많이 담으셨는데 이거 답답해서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시원할지는 안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가지고 가시는 쪽으로 이제 보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안 시원하셔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지금 매수하고 나서 사실 25만 원 때면은 25만 원이 좀 위에서 산 사람들은 좀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가격인데 25만 원에 매수를 하고 그러면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가격대 자리 잡아줬기 때문에 20만 원대까지 버틸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뭔가 다시 한번 대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정도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가는 그래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 유가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민감한데 이 유가라는 건요 애초에 작년에 떨어진 원인이 수요가 딸린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직 수요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달러가 많아졌기 때문에 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수요가 아직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우리 요즘에 국채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오르는 이유가 성장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때문이죠. 근데 유가가 상승할 때도 이 두 가지 요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보유하면서도 포트폴리오 방어상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점이 있으면 이점이 있지 뭐 크게 뭐 약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호석이 비중이 좀 많은 게 좀 아쉽지만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호석유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꼭 좋은 수익으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상담 중에 저희가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퀴즈의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M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 M...이라는 종목인데 자, 저희가 출제 문제를 알려드리고 나서 이 M...이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지금 쭉 보이시죠?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쉬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2.2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출제해드릴 때는
약간 뭐 강보합권 정도였는데 2%대 상승세가 나와서 1, 2% 이 수익 사냥꾼들 분들 아마 달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힌트를 좀 더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뭐 아시겠으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야 당첨된다라는 힌트를 주실까요? 여러분들 문자에 간절함을 담아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리 어제 그저께 정답을 맞춰주셔서 이 종목을 이제 미리 아신 분들은 저희가 아침에 이제 문자를 미리 장전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퀴즈 낼 때 앞에 한 글자가 나오니까 아 오늘 종목 퀴즈가 뭔지 뭐 아시거든요. 미리 퀴즈를 풀어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1, 2% 사냥하는 게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1% 쌓아가는 것도 사실 요즘 같은 장에 절대 작은 수익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간절함을 담아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름 힌트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 M은 이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가 모험을 표현하는 어드땡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 단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이유에 땡땡회사 이런 것들은 진짜 모험을 하죠. 모험을 하고 사실 정부에서도 이제 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또 한 번쯤은 이제 그 이런 창업을 도와주는 이런 회사들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또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뉴스까지 좀 보고 생각하신다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땡땡 회사 또는 어드 땡땡 이런 게 이제 가운데 두 글자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게 돈을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마지막 두 글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뭐 정답은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간절함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내일은 나오는 종목 한 글자만 봐도 오는 종목이 뭔지 알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 종목 힌트 두 번째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저희가 정답을 공개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연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최근의 동향, 최근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함께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힘나는 메시지, 응원 메시지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으로 또 바로 이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이어갈 텐데 5125번님이 주신 문자를 볼게요. 지니언스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지니언스를 7,500원에 비중은 15%. 정보 보안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자꾸만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망과 매도 타이밍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정보 보안 관련주라고 해서 사신 게 아니고 정보 보안 관련주인데 많이 올라가서 사신 상황이에요. 아. 냉정하게 보면은. 그나마 요즘에 좀 회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이 나오는 것도 뭐 요즘에 이제 구독 서비스 관련돼서 서비스 나오는 것들 뭐 언택트 관련 이제 이런 테마도 마찬가지로 받고 지금 들어온 테마들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 당장 크게 뭐 7,500원 이상 넘어간다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뭐 아직까지 크게 뭐 이탈되거나 완전히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완전히 다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흔적은 좀 없기 때문에 네. 회복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게 신고가로 넘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비중을 뭐 50% 80% 이렇게 태운 게 아니고 15% 정도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루할지라도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별주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당장 오나 안 가더라도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충분히 뉴스 나올 수 있고 수급 들어와 있는 종목이면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버텨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것처럼 지니언스도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있습니다. 한 6,0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크게 막 거래량 돈만 내면서 빠지는 거 아니면은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 없으니까 올라오면은 일단 매수가 이상 한 8,000원 정도에서는 좀 차익실을 좀 해두시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타이밍은 뭐 그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언제 올라올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니언스에 대한 해법을 김상현 전문가와 알아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바로 또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 5175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LG화학 우선주를 매수하셨대요. LG화학 우를 매수하셨는데 어머니 재테크해드린다고 LG화학 우선주를 49만 6천 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도 50%나 담으셨답니다. 이거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걱정이 너무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들 네. 돈 받아가지고 이제 재테크 남들 다 주식한다 그러니까 하다가 손실 보시는 경우도 많고 이제 또 이제 남들 다 이제 비트코인 한다니까 이제 비트코인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이제 나중에 이런 사연들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 재테크를 해주시려면 싼 거를 사셔야 되거든요. 롱텀으로 가져가신다는 거니까 싼 거를 사셔야 되고, 여러분들 조금 그 수익 보시는 분들이 그 조금 수익 받다고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남의 돈 쉽게 버고 네.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게 없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사신 자리가 제일 고점이, 그리고 또 왜 우선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LG 화학도 아니고 호가도 좀 상대적으로 얇은 이제 우선주까지 사셨기 때문에 더 이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 매수 타점과 이런 것들이 좋아서는 아니고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매매하시는 스타일상 이거 팔면은 또 뭔가를 사실 거거든요. 또 사시고 또 손실이 커질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거 그냥 쭉 들고 가세요. 어차피 손실을 키우는 것보다 LG화학이라는 게 어쨌든 간 앞으로도 2차전지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또 롱텀으로 봤을 때 대형주들은 또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차라리 아예 롱텀으로 들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손절하면은 다른 것도 이제 이 손실 메꾸기 위해서 빠른 매매 하다가 또 손실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롱텀으로 보고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우선주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입니다. 차라리 그냥 길게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시장에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상담 한 분만 더 해볼까요? 854번님이 주신 문자, 김사연 전문가 알아볼 텐데, 현대공업을 매수하고 싶으시대요. 괜찮을까요? 현대공업? 네, 지금 매수하실 거면요. 손절가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손절가 짧게 해가지고, 지금 9,750원인데, 9,500원 정도로 정말 손절가 한 3% 내외로 좀 짧게 해서 들어가서, 9,5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사실상은 한 8,000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진짜 넉넉하게 봐서 9,300원을 좀 이탈하면 손절할 각오가 돼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뭐 매수하는 것들 좀 빠질 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이오닉 관련돼서 이슈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주 뭐 자동차 뭐 아이오닉, 요즘 아이오닉 또 시리즈로 5 나와서 6도 이제 공개가 되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관련된 뉴스가 조금 더 지속된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매수하시는 거니까 손절가만 9,300원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공업에 대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셨는데 뭐 좀 짧게 잡고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타이밍과 아까 말씀드린 손절라인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이제 아까 드렸던 M땡땡땡땡이라는 다섯 글자짜리의 오늘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 종목 M벤처 투자입니다. 네. 근데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도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1110원 시초가에다가, 목표가 1210원, 손절가 1050원 잡으시면 되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매물 한 먹어주는 자리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온 이후에, 유관에서 단기 바닥 테스트한 자리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충분히 전에 이제 한번 테스트했던 장기 이평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단기 매매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M벤처 투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6번 M벤처 투자였습니다. 저희가 힌트를 드릴 때 뭐 벤처란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투자란 이야기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만 조합하셨으면은 아셨을 텐데요. 주가도 오늘 뭐 그에 화답을 하면서 M벤처 투자의 상승이 좋게 저희가 방송하고 나면서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의 문자를 몇 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7747번님이 주신 문자부터 볼게요. 7747번님께서 여기요. M벤처 투자 정답입니다. 그리고 고수의 픽 최고입니다. 저 같은 주린이 왕초보가 주식에서 우등생이 된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용기를 주시는 방송 같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시청자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시다니요. 그래도 이제 보시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됐던 아니면 시황이 됐던 도움이 되셨으면 그쵸. 좋겠고, 지금 이제 주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금 더 이제 긴장을 하셔가지고 매매
것들을 좀 조심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막 어려움을 엄청 호소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죠? 작년에,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뭔가 궁금해 하거나 의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힘듦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2456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M벤처 투자 정답 맞추셨고요. 슬기로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산 것만 떨어질까요? 플러스가 되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힘드실 텐데. 내가 산 것만 떨어지면 내가 안 사면 됩니다. 아, 그냥 가지고 계신 것만 하지 계속 사면 빠지고 사면 빠지고 이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루에 20% 손실 맞기 어렵지만은 5%씩 4번은 정말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안 사면 되는데, 그죠? 저희가. 자, 0460번님께서 주신 문자도 볼까요? 0460번님. M벤처 투자 정답 맞춰주셨고, 요즘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서 매수 버튼에 손이 잘 안 가지만 고수의 픽 믿고 오늘 매수 버튼을 눌러볼까 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에는 내마녀의 날도 있고 그러니까 매수하고 묵묵히 기다리면 되겠죠? 라고 주셨는데요. M벤처 투자로 오늘 매수 아마 하셨겠죠? 가격대 말씀드렸던 목표가 손절가대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에서 가격 전략을 같이 말씀드리니까 가격 전략대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7011번님이 주신 문자. M벤처 투자 정답이고 매일매일 잘 보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고 아유 너무 덕담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 목요일입니다. 시청자님. 목요일이고 근무 마치시고 수타면으로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하고 하셨습니다. 수타면 오늘 점심 메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러면 수타면 어떻습니까? 여의도에 수타면이 없습니다. 짜장면집은 있지만 수타면을 해주시는 데가 없기 때문에 수타면 맛있죠. 저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 짜장면도 옛날 같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제비처럼 하는 이제 그 면도 있거든요. 도상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도상면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도상면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의도에는 이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여의도 건너가는 마포대교 전에 이게 수타면 하는 데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042번님 주셨습니다. M벤처 투자 정답. 날씨는 흐리고 주식도 흐리고 마음은 허하네요. 그래도 모두 힘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청자분 말대로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좀 힘을 모아서 보이시아 시자도 하고 재미도 드리고 하면서 이런 지루한 시장을 좀 이겨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상승 빨간불 켜는 시장이 올 겁니다. 잘 버티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혜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게요. 오늘은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갈 수도 있습니다. 꼭 받으셔야 선물 챙길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현재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좋은 고수의 픽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